안녕하세요. 농부 놀이터입니다. 제가 제 뒤에 보이는 저거는 화분수로 심었던 그 서양자두입니다. 서양자두인데 일명 피자두라 그래요. 이렇게 보라 검 붉은빛 나는, 그리고 새가 이렇게 쪼아갖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작물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새들이 먼저 압니다. 동물들이 먼저 알아요. 본능적으로. 지금 제가 닭장에 오다 보니까 바닥에 이게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두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나? 너무 깨끗하게 먹어놨길래 하고 봤더니 여기 까마귀 떼들 까치들이 까마까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까마귀하고 까치들이 두 종류가 서로 공조를 하면서 여기 올라서 막 따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늦었나 보다 해갖고 제가 이걸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피자두 빨갛죠? 이렇게 물기가 핏빛이 나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에도 좋고, 피 색깔은 또 피에, 우리 인간에도 피에 맞는 과일이라 보시면 되죠. 서양자두인데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과수를, 농사를 어떻게 보면 더 굵게 만들고, 많이 달하는 것보다도 더 굵게 만들려는 게 1차적이고, 또 많이 달하는 것도 2차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실들이 조류라든지 동물로 먹으면서 씨앗이 삼켜서 똥을 누고 배변을 할때 자꾸 종자 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사이즈 작아야지 조류들이 삼키고 넘겨날 텐데, 인간이 이기적인, 농작물의 이기가 너무 대가를 굵게 하다 보니까 껍질만 먹고 쪼아보니까 종자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나무의 과실수는 이렇게 작아요. 대부분 작죠. 그리고 우리가 전지를 하고 전정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관리를 하고 적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굵기를 크게 만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식물, 영양, 생식상, 종자 번식은 나무들한테는 이롭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만의 약속, 인간 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과일을 굵게 만들고, 또 크게 만들고, 유전자 변이를 만들어서 자꾸 자연에 흡수하지도 않고 자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약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농약을 하고, 또 그게 농약이 안될 때는 또 벌레가 끼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처방을 하죠. 그 처방하다 보면 또 농약을 또더 때리게 되고, 또 비료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들, 그 식물의 생장에 대한 메커니즘이 많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다만만, 죄송합니다. 실수. 사이즈, 크기를 계속 키울 것인지, 굵게 키울 것인지, 이 서양 자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제 옆에는 추희. 제 옆에는 또 추희가 이렇게 가을에 양식하고 있는데, 다마를, 죄송합니다. 사이즈, 크기를 굉장히 크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람 간의 영양생식과 그리고 나무들의 종교 번식에 둘이 맞대어져 있는 그 교집합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쉽네요.